그러니까 여섯 번째 청간기, 그죠? 몸, 내 몸을 얘기하죠. 몸기, 또 뭡니까? 자기기, 이래죠. 뭐 이런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로 해볼게요. 한글과 한자는 뜻이 다 같습니다. 한입니다. 한. 예. 하나. 하나. 한. 주름 한이죠. 요 주름 한이죠. 요 글자를 붙이면 한자, 한글. 다 같죠? 예. 뜻이 같습니다. 세상 이치를 전달하는데, 예. 한자나 한글은 다르지 않다. 막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여기 기역과 니은이 보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 으, 이. 기억은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 지금 요 니은은 받는 거죠? 내가 누워있어서 받는 거니까. 그죠? 누워있으면 잠자리가 편안해잖아. 청기를 받잖아. 밑에 뭐, 안 편하면 내가 몸을 자꾸 뒤척이잖아. 받죠? 그럼 요걸 뭡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서 내가 쓴다.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받아서 내가 하나로 서야 된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몸이 뭡니까? 건강하고 안 건강하죠. 그죠? 생각은 하늘에서 오는 거죠. 음식은 먹는 거는 땅에서 오는 거죠. 그건 내가 뭡니까? 이게 잘 서야 되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 그런 기운이, 그런 기운이죠. 요 기자와 같이요. 그런 기운이 내한테 모여 있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러면 이 얘기는 벌써 끝났죠. 그래서 보통 기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가 있는 사람은, 이 무성한 토양에, 산이나 들에, 이 말이죠. 들에, 어떤 그 흙의 기운을 잘 뭡니까? 활용이죠, 활용. 활용하는 것을 무기라 합니다. 무토, 기토, 이랍니다. 요거는 양의 무, 기의 이, 토. 양의 토, 기, 이, 음의 토,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릉이나 산처럼 생긴 거는 무토고, 양토고, 이 말입니다. 기토는 뭡니까? 논이나 밭이나 젖었거나, 이런 것이 대체로 채전밭, 뭐, 앞에 우리가 이 조그만한 들, 요런 거는 기토로 아까 이를 보거든요. 이 기토에는 너무 물이 많으면 밭농사도 안 되고, 너무 물이 많으면 벼농사도 안 되죠. 적당한 소위 이 햇빛과 적당한 기후 조절이 필요하다. 그 기운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운기, 기운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운기. 내 몸은 늘 운기, 내 기운을 돌릴 줄 알아야 돼. 기운이죠? 운기가 기운이죠? 기운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기지개획 하잖아. 기지개 이러잖아. 기지개. 그죠? 기지개. 뭐 한다? 기운을 뭡니까? 열어 간다, 이 말이야. 기를 보내가 연다. 이러죠? 다친 기운을 기지개 하죠? 그래서 운기한다 하는 뜻으로 잘 쓰죠? 이런 사람 뭐죠? 수기.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한 사람. 자기죠, 자기.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한 사람은 세상 사람, 다른 사람도 잘 다룰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로 쓰는 거는 극기복례 관계입니다. 극기복례. 세상에 뭐니 뭐니 이겨도, 세상에 사랑에 이기고, 돈에 이기고, 권력에 이겨도, 사랑에도 이기고, 권력에도 이기고, 돈에도 이겨도, 자기를 이겨야 돼,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자죠. 그죠? 그래서 극기복례라 이랬습니다. 유명한 말로 극기복례라.
기운을, 자기 기운을 잘 돌려서 이기는 자는, 그죠? 세상에 반듯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회복, 세워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뜻에서 쓰지요. 그죠? 예, 그래서 기운 기자는, 뭘 할까요? 아까 가물의 목기, 병정의 뭐죠? 화기, 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서 불을 줘가지고 무토, 기토, 그죠? 예, 산과 들의, 산과 들의 토양을 풍성하게 해서 곡식을 한창 뭡니까? 이 키워나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무기죠. 그러니까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기운을 잘 돌려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이 기 안에 들어있습니다.